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제가 새우를 잡아서요, 생이새우를 잡아서, 아, 여기 보이시는 여기 냇가에서 제가 생이새우를 잡아서 너구리에 한 100마리, 한 50마리에서 한 100마리 정도 잡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새우탕이죠. 새우탕 이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어볼 건데요. 자, 여기 준비해 왔어요. 여기 지금 여기가 제 베이스 캠프입니다. 지금 자, 여기 지금 냄비랑 버너 준비해 왔고요. 여기 끓여 먹을 여기 생수 챙겨 왔고, 그 다음에 라면 하나 챙겨 왔고요. 그냥 여기서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해서 먹고 갈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잡을 무기는 바로 뭐냐면 이 거름망이라 하나요? 이거 거름망 뜰채인데, 자, 이걸로 생이새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이거 최소한의 장비만 가져왔어요. 딱 젓가락 한 쌍 가져오고, 자, 바로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가봅시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뜰채로 어떻게 잡냐면, 이거를 바로 여기 수풀 있죠? 풀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이거를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흔들면, 오, 이거 잡혔다.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 지금 거머리랑 막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쬐깐한 친구들 잡혔는데, 이 쬐깐한 친구들은 지금 먹기 힘드니까 버리고요. 자, 옆으로 가서 더 큰 친구를 잡기 위해서 합니다. 자, 오, 잡았다. 오, 좋아.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새우들이 있어요. 좀 작지만은 여기 한 요만한 건 먹을 수 있겠다. 자, 이게 몸에 좋대요. 이게 토화젓이라고, 이게 비싼 건데 이걸 잡아서 먹겠습니다. 몸에 좋은 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거 새우. 자, 이거를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채집 방법은 알려드렸고요. 이제 잡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물을 좀 깨끗한 물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산에서 흙탕물이 많이 내려와요. 자, 이제 모아볼게요. 여기다가 두고 제가 채집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좋고요. 큰 거 잡았습니다. 자, 이제 진짜 새우탕이 될 수 있는 이 새우, 큰 걸 잡았죠. 자, 근데 여기 장구애비도 잡혔어요. 장구애비. 자, 큰 거 잡았고. 자, 아, 이 쬐깐한 애들은 간에 기별도 안 가겠어요. 여기 그래도 몇 마리 잡아볼까? 자, 여기도 있어. 자, 어, 없어. 어, 다 쬐깐해. 자, 쬐깐한 애들은 먹기 싫습니다. 저는 큰 걸 먹을 거예요. 큰 거. 야! 야, 큰 거 맞다. 여기 맞다. 아, 새우탕. 야, 새우탕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와, 이거 100마리 잡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오, 이거 크다. 아, 좀 작고, 여기 물고기도 잡혔는데, 이 조그만 물고기도 같이 먹어야겠다. 너무 잔인한가? 자, 물고기도 넣을 거예요. 물고기 잡히면 먹을 겁니다. 잡히지 마라. 오늘 내가 먹는다. 오늘 먹는 날이다. 아, 해 뜹니다. 지금 해가 뜨고 있어요. 자, 빨리 해야겠어요. 해가 뜨면 더우니까. 으아! 지금도 새카만데 해가 뜨면 더 까매집니다. 왔어. 오, 야, 진짜 커. 왔어. 좋아.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잡히고 있죠, 여러분? 자, 여기에 대빵 큰 거, 어, 알뱃네요. 자, 이야, 여기도 있다. 자, 오, 두 마리밖에 없어. 자, 그리고 잠자리 애벌레도 잡히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에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 안 하고 채집 좀 해볼게요. 집중해서 해볼게요.
자, 자. 어이, 다 잔챙이들밖에 없어. 야, 나와. 나와. 아, 잔챙이들. 자, 잔챙이들 절로 가시고요. 전 큰 거 먹을 겁니다. 자. 야, 오, 큰 거 없어요. 자, 다음. 자, 제가 진짜 많은 곳 아는데 그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바로 이쪽이에요. 바로 이쪽인데, 이거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네. 여기 좌측에 큰 물길이고, 우측에 작은 또랑같이 약간 시냇물이 있는데, 이 물가, 이게, 물살이 안 센 곳에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저번에 이쪽에서 많이 잡았거든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풀 진짜 많아. 자, 이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물살이 너무 세면요 이제 없더라고요 이게. 자, 여기 오자마자 봐봐요, 여기 큰 거 잡혔죠. 자, 이 친구들을 많이 잡아야겠어요. 제 좋은 영양분이 될 겁니다. 아, 오늘 체력을 많이 소비해 가지고 오늘 육지 거북이도 제가 수입되어 온 거 개체를 데려왔거든요. 자, 육지 거북이도 있습니다. 어딨어? 여기 있다. 자, 지금 이 정도 잡았어요. 자, 지금 많지는 않지만 지금 큰 애들도 꽤 있죠. 와, 대박. 요거 보세요. 진짜 큰 거 세 마리 잡았어. 대박. 얼마큼 크냐면 이게 여러분들 약간 씹어서 먹으면 약간 맛있을 정도? 씹어서 먹으면 맛있을 정도, 약간 이 정도 사이즈예요. 엄청 작진 않아요. 자, 이렇게 세 마리. 꽤 크죠? 자, 꽤 크죠? 자, 더 잡아야지. 맛있겠다. 제가 새우랑 꽃게 종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와! 더 없고요. 우와! 힘들어. 힘들어. 이거 뭐야? 봉투? 자, 다시 한번. 아직 자리가 많습니다. 이야. 여기도 없네. 희한하네. 자, 여러분.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 이거 잡았거든요? 지금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저 엄청 커요. 이거 풀어줘야겠죠, 여러분? 와, 씨. 이거 쑤셨는데 왜 이게 나와? 우와. 제가 지금 새우 잡으려 했더니 얘네가 나오네요. 자, 이게 나왔어요. 자, 이거는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냥. 여기도 지금 큰 애들 몇 마리 있는데 얘네들 풀어주고 빨리 풀어줘야지,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빨리 풀어주고. 자, 새우 나왔고요. 아, 한 마리 나왔어. 아, 물고기는 엄청 많이 잡히는데 새우가 별로 없지? 자, 새우가 보통 가을에 번식을 많이 해서요, 가을에 많아가지고. 자, 오늘은 조금만 더 잡아볼게요. 조금만 더 잡아볼게요. 우와. 나왔다. 큰 애도 나왔다. 자, 이걸로 만족합니다. 이걸로 해서 라면을 끓여 먹어야겠다. 자, 큰 거 나왔어요. 자, 지금 예상보다 많이 못 잡았는데 한 2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로 라면을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자, 장구에비는 농장에 가져갈 거예요. 자, 물을 넣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끓여서 제가 농장에 가서 먹을 거예요. 자, 이게요? 왜 안 켜지니? 왜 그러지? 아가야, 켜져야지. 켜졌어. 켜졌어요.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라면을 지금 여기 잡힌 새우들로 해가지고 제가 라면을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농장으로 복귀해서 먹을게요. 자, 이제 물을 끓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여기 새우를 잡아온 것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크고 생생합니다. 지금 굉장히 싱싱할 것 같고, 지금 약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20마리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새끼들까지 치면 20마리가 넘고요. 지금 큰 애들만 좀 한 50, 100마리 잡으려 했는데, 아, 욕심이었나봐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요것만 잡았어요. 자, 이 친구들을 지금 너구리 라면에 넣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오, 물이 끓는다. 자, 수프랑 수프를 넣을게요. 자, 수프를 넣고, 그 다음에 새우를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육수를 내야 되니까. 그쵸? 자, 물 빼고 올게요. 자, 바로 이거 잡은 거를 지금 새우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넣었어요. 이게 바로 새우 너구리, 새우 너구리, 새우탕 너구리. 어, 어디 갔지? 지금 색깔이 너무 빨개가지고. 오, 여기 익었다. 자, 이게 바로 새우탕입니다. 새우탕. 좋아, 좋아. 냄새 되게 좋습니다. 되게 냄새 좋아요. 와, 진짜 어느덧 벌써 다 익어가고 있어요. 자, 오, 냄새 좋다. 냄새 좋아요. 냄새 좋아.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새우가 있죠? 제가 잡아온 겁니다. 드디어, 드디어 다 만들었어요. 제가 그토록 먹고 싶었던 이 새우라면, 이 새우라면을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새우가 있어요. 자, 굉장히 굉장히 조촐하지만 이 친구가 맛을 돋궈줄 겁니다. 네,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라면 있죠? 라면의 파는 제가 또 씹는 맛을 좋아해가지고. 자, 제 먹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새우 잡으면서 굉장히 물이 많이 튀어서 지금 약간 패인 상태입니다. 자, 아, 뜨거, 아, 뜨거, 어, 씨, 아, 뜨거, 씨. 응? 자, 새우를 먹어볼게요. 응? 응? 이거 무슨 맛이지? 와, 근데 맛있네. 새우는 맛있네요. 와, 지금 방금 큰 거 먹으니까 살이 있어. 아, 어이가 없네. 자, 여러분, 자, 한 20마리 잡아서 넣었으니까요. 넣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너구리한테서 새우탕 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너구리 맛입니다.